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많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워낙에 눌려 있었고요. 답답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중간 정도에서 수요일장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강후약 장세고요. 박스권 그리고 횡보까지 몇 주째 이어지는지 모르는 이런 답답한 장세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중국의 WTO 제소로 더 깊은 갈등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의 기대치만큼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터키 쪽으로 쏠린 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쿼드러플 위칭데이, 아무래도 당장은 방향성 잡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변동성도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오후 2시를 기해서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우리 시장이 이제 2시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오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고점 논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거래소 시장 쪽에서 유일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이 시총 차지 비중이 높다 보니 지수 자체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들어간 종목들은 오늘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대다수가 상한가 혹은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주들 신라젠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일부 게임 업종 등이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방 압력 강합니다. 내일 그리고 선불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어서 시장 방향성 잡기 참 어려우실 텐데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에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쇼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고 취업자 증가폭이 3천 명에 그치는 등 고용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올 들어 100만 명대에 올라선 뒤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7월에 5천 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3천 명 증가에 그쳐 두 달 연속 1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 조선과 자동차 업계 구조 조정으로 연관 업종에서 취업자가 줄며 고용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은 전월보다 5조 9천억 원 증가한 80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거래 증가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전세자금 대출도 늘며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전보다 3조 4천억 원이 증가해 1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고용 개선이 단시간 안에 어렵겠지만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시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 9천억 원이 조속히 편성 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 국무부는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워트 대변인은 다만 북한과 여러 다른 수준에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어제 이 시간과 비슷합니다. 크지 않고요. 0.28%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280선이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래프와 거의 비슷합니다. 전강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전에도 강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오전장에 조금 더 지수가 높았고 오후장 들어서 내려왔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이 요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 2271포인트대까지 주저앉았다가 현재 저점 대비 5포인트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조차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 사고에 외국인 파는데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2천억 원을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들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528억 원 지금 현물시장에서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기관 사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137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866억 원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에서 27억 원 소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082억 원 또 순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업종 오늘도 조정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삼성전자 44,000원대에서 움직이고요. SK하이닉스 75,0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대장주격인 종목들을 비롯해서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4%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의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소폭씩 꾸준히 올라옵니다. 어느새 주가 468,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반등 나옵니다. 하지만 13만원 회복이 아직 안 됐고요. 포스코도 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은 나왔는데 30만원 회복 안 됩니다. LG화학, 네이버도 소폭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삼성물산은 오늘 조정 나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텔레콤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신한지주, KB금융, 보합폭은 상승합니다. 현대모비스 하락하고요. 한국전력도 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 없는 가운데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입니다. 82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 고점은 장 초반에 827포인트, 역시나 코스닥도 흐름을 같이 합니다. 장 초반에 조금 잘 가다가 후반 들어서 조금씩 상승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중에 820선까지 내려앉았다가 820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되는데요.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는 강하지 않고요. 기관 328억 원, 외국인 488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111억 원 오히려 매도 나오고요.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매수합니다. 개인은 766억 원 상승장에서 또 매도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괜찮고요. 신라젠 10% 급등 나오면서 단숨에 8만 원 회복합니다. CJ E&M 역시 어제까지 이거 1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오늘 상승하면서 25만원대 부근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HLB도 상승하고요. 메디톡스까지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 보입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어떨까요?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나노스 어제 급락 나왔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포스코 캠텍 펄어비스 빠지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거래를 연속 3%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나 셀트리온 자 들어가면 오늘 선방하고요. 코오롱 티슈진 이 거래를 연속 조정 뒤에 다시금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45,850원대까지 5%가 넘게 올라옵니다. 카카오 멜론 아직까지 합병 관계로 거래 정지되어 있는 가운데 제넥신, SK머티리얼 1.78, 2.26%씩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상승합니다. 1127원 7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건설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최근 장에서 조정 없이 지금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데 경협주 흐름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건설주는 북한 관련 기대감과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북한 관련 기대감은 9월 중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 약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과 북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펀디멘탈 측면에서는 하반기 건설 산업, 해외 수주 쪽에서 괜찮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연달아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는 2020년까지는 핵심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국영 석유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수익원 자체가 확보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동에서 발주된 주요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중동 국영 석유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된 자체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발주하는 만큼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남북 경협까지 필요한 비핵화 단계 및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 변수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협주들은 앞서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등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경협 기대감을 반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협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경제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북한 비핵화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발표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북미 관계 진전이 나타날 경우 경협이 단계별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야 했을 때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북 제재 완화가 시작될 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주, 철도, 도로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북 제재가 대폭 완화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인프라나 가스, 철도, 기계 등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았을 때는 통일펀드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유용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북 관련주들이 그동안은 기대감으로만 올라왔지만 이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잡고 하나씩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 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짧게지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해당 업종의 주가 추이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펀디멘탈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쟁이 지금 시장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큰 조정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펀디멘탈 외에 반도체 업종은 패시브 자금 유입 둔화가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인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국내 증시가 여타 취약 신흥국 대비 대외 건전성이나 리스크 팩터 자체가 양호한 점을 감안을 하였을 때 국내 증시가 여타 신흥국 대비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내 헬스케어 업종은 성장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를 보려면 미국 나스닥 바이오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4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글로벌 리스크에서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헬스케어 업종과 나스닥 바이오 업종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하였을 때 성장주의 대표격인 제약 바이오 업종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개괄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재료와 하방 재료가 혼조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요일날 개최될 ECB에서는 12월 자산 매입 종료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안도감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변수는 신흥국 통화 변동성과 미중 무역 분쟁인데 여전히 시장 내 경계 심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리스크 요소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수적인 자산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의 분산 투자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전략이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종, IT 하드웨어나 바이오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안정성을 겸비한 전략으로는 배당주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달과 10월달은 전통적인 배당주 강세 시기고요. 연내 하는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에 시장 금리 수준은 약 1.9%까지 하락한 상태고 코스피의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약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대비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상위하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에너지나 은행, 보험, 통신, 증권 순으로 주로 에너지나 금융 업종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도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TB 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9월 지금 뭐 한 열흘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비슷한 질문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신흥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 계속 될까요? 네, 참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계속 조정 장세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근데 미국 쪽만 봤을 때 어제 이전에는 조정을 계속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밤에 흐름이 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미국 시장 때문에 덩달아서 좀 올랐죠. 물론 지금은 막 빠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여간에 지난주 후반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그 지대를 하회하지 않고 장대 양봉을 어제 미국 시장은 출연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어제 흐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해서 미국 시장은 또 다시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다고 우리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미국 시장 쪽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 어제 흐름에서 놓치면 안 될 게 단순히 그런 기술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 빵 기업들이 다시 부활을 했다. 물론 반도체 업종은 안 좋았고 급락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쪽에 좀 살아나는 종목들이 있었다. 결국 IT 업종 내에서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시작이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신모델 출시를 한다 해서 어제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사실 애플 쪽이 단순히 그런 신모델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주가에 추가되는 그런 면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을 계속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전자하고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디오 스트리밍까지 부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비스 비즈니스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게 모건 스탠리가 계속 안 좋은 얘기하는 대표적인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점인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IM 부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 쪽으로 어제 차별화가 어떻게 임팩트가 될지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애플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애플 좋다고 애플 주가 주식을 사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을 놓고 보면요. 어제 날짜로 어제 밤을 지나면서 이제 좀 부담을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9월은 3분기 중에 가장 한산한 일정입니다. 해서 별 부담이 없고 달러 흐름도 그래서 박스권 시세로 한정되고 있고 영향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9월 13일부터 10일부터 13일 이 구간은 다른 달하고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 쪽에서 수급상으로는요. 수급이 채권 금리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서 그것이 내일까지이고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자산시장이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이유도 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강세가 나타난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약간 좀 이른 것이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 추석 연휴 일정이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FOMC 일정이 25, 26일인데 그것이 우리 추석 연휴하고 맞물리죠. 그래서 국채 입찰의 부담은 오늘 지나면서 완화되는데
심리적 부담은 다음 주부터 커진다. 금리 인상 문제보다도 점도표하고 더불어서 향후 금리 인상 일정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한국 시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그게 좀 반영이 되겠죠. 추석 연휴 때 FOMC 일정이니까요.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FOMC를 배제해도 추석에 자금 인출 감안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또 주식을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면은 수요일 정도 주중반까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봐도 추석 때 수요일 날 그 팔아야지 금요일 날 자금 인출을 할 수 있으니까 대량의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대표님 이게 9월은 결국에 이렇다 할 호재 없이 한산하게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 박스권이고 지금처럼 개별 주식 장세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대형 전략에 있어서 뭐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또 대형주가 어떻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 주식 이쪽으로 좀 한정해야 될 텐데 이런 개별 주식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뭐 작전주 이런 게 아니고요. 중소형주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실적의 흐름 그리고 산업 사이클의 변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예전의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시장의 IT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업종 내 차별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업종 내 차별화가 IT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 산업 사이클상 이 화랑 국면을 지나게 되고 있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속 기업들 그러니까 그 화랑 국면을 지나는 업종의 기업들이 친적화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 침체 국면을 지나서 산업 사이클상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큰 사이클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종목만이 이제 추세가 유지되고 상당수 기업들이 조정을 많이 보이게 된다. 대형주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IT 부품이나 화학 업종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흐름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신저가로 가진 않았지만 이러한 비슷한 침체가 시작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반도체 경기는 살아있지만 주가는 먼저 침체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주도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하고 관련되는 대형주 흐름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산업 사이클과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순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표현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그런 개별 기업들은 이 스토리텔링이 지속되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관심이 양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분화가 결국 기술 혁신이 지속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술 혁신 지속을 비껴가는 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빵 기업들이 사업 영역 확대하면서 전통적 오프라인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자꾸 뺏어가고 있죠. 위협 당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위협이 돼서 위축되는 기업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지금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술 혁신의 피해를 피해가는 그런 기업들 이렇게 양분화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을 찾다 보니까 또 소비 관련주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에서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넘어가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까지 넘어갔고 지난주에 이미 소비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나타난 흐름은 진입 장벽이 약간 높은 오프라인 옵션이 좀 필요한 그런 영업 환경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홈디포하고 로우스
이 건축하고 인테리어 재료 업체죠. 그리고 노드스트롬, 의류 할인 매장이죠. 이들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온라인 업체에서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관심만 받고 수급적인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 실적, 예상되는 기업 실적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해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60일 신고가 종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게 한국 시장하고도 연결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한 60일 신고가를 뽑아보니까 비슷하게도 현대리바트나 GS건설, 대림산업같이 어떤 건설과 인테리어 리테일 업체들, 이쪽이 좀 눈길을 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그런 의류업체들이 또 눈에 띄고요. 특히나 미국 한국은 약간 좀 별개의 종목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체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 흐름,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 물론 아까 미국하고는 좀 약간 상관성이 떨어지지만 60일 신고가를 찾다 보니 이런 기업들도 관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해서 시장에 작지 않은 변화, 한마디로 깔아앉아 있었던 돌들이 뜨기 시작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곧 다가오겠죠. 추석만 지나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고 그 직전에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우리 시장에서의 변화, 적지 않은 변화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짧게 그리고 중기적으로 길게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별거 없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만기일은 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일을 조용히 넘어가더라도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내일 이후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일단 만기일만 정리하면요, 6월 만기일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논리들이 많죠. 무역 분쟁 이슈같이 악재가 좀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4월물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이는데, 당월물은 만기에 다가오니까 베이시스가 0, 그렇죠. 베이시스가 0에 수렴하겠죠. 그렇다면 스프레드 약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롤오버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데, 4월물 미결제를 보면은 그동안에 롤오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코스피 200 선물의 영향력은 좀 감소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전부 롤오버 되는 게 아니라, 미니 선물하고 연계된 비차익 매수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 이 점을 봐야 될 것이고, 해서 내일은 미니 선물의 스프레드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해서 만기 당일에 좀 불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성을 한번 논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내일 조용히 넘겨도 그 이후가 변동성 확대가 6월하고도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될 그런 확률이 높다. 물론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변동성은 커진다. 왜냐하면 상해 증시가 전저점 2653포인트를 이탈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이탈 중인데요. 이탈 이전까지는 최근에는 중국 시장 약세를 보여도 우리 시장이 좀 디커플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탈하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키우고 돌아서느냐, 그 과정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용히 넘어갈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설사 조용히 넘어가도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강세 전환을 하면 대형주가 반등을 하겠죠. 그때 현금화 기회를 한번 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약세 전환 시에는 주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양극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짧게 사실 뭐 저희가 예정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내일 아무래도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약세장이다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끝나고 나면 왠지 좀 시장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일 장 후반에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려서 시장 지수가 밀린다 그랬을 때는 어떤 네. 방향성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 만기일 때 내리는 그런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아까 변동성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방 요인이 중국 시장을 예를 든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에 예를 들지 않고 우리 시장만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번 만기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만 난리를 피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상승폭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 분석이 나옵니다. 해서 중국 시장이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게 맞겠고 내일 만약에 하락폭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해서 좀 미끄러지는 그런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 시장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해 보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의 흐름을 같이 꼭 보자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시간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만들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